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PBL 5팀 발표자 황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영국사와 영문학에서 배우는 조직관리 리더십의 지혜를 주제로 연구 통합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의 역할 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통합 성과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연구 중간 발표 스킴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중간 발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영국과 한국의 리더십 사례를 구체화한 연구 활동과 리더십 학습형사를 소개 후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중간 발표 스킴입니다. 리더는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국사와 영문학에서 조직관리 리더십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탐색하고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적용하여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중간 발표에서는 한국 사회의 리더들의 리더십을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영국사와 영문학에서 도출, 이러한 해결 방안을 한국 사회의 리더십에 적용시켜 새로운 리더십 툴인 CDLT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입니다. 한 학기 동안 영국사와 영문학을 통해 세운 저희 5팀만의 리더십 툴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리더십 문제 사례 5가지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CDLT 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발표에는 핵심 주제로 선정한 소통과 결단력 2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 항목입니다. 소통과 관련된 한국의 문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광역자원 해수 시설 최저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를 선정하였고 마포구청과 주민들은 마포구가 이미 5개구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회수시설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문학 베니스의 상인 속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재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샤일록은 법적 정의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정의로 포장된 이기적인 복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재판 결과 샤일록은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잃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이기적인 정의 주장보다는 진솔한 소통과 대화,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이에 저희 팀은 CDLT 소통 항목으로 지역 및 단체에서 해결안을 추진하는 과정은 이에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결단력 항목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게는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해양수산부 2021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저희는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결단력 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거릿 대처의 강성 석탄 노조 해산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1970년대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라는 명성을 가진 영국은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처는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를 결단력 있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석탄 광산 노조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석탄을 미리 비축해두는 방법을 통해 적절한 대비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CDLT 결단력 항목으로 해결안을 결단력 있게 추진하되 실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11월 28일 농진국제관 1층에서 진행한 학술행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그동안 진행한 연구 내용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우분들에게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저희는 우선 팀 로고를 제작하고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카드 뉴스 형식의 홍보물을 게시하여 학술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학술행사에서는 각각 팀원들이 연구한 5개의 사례를 학술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도출해낸 결론에 대한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술행사에 총 52명의 학우분들이 참여해주셨고 참가자들 중 선착순 50명에게 팀 로고 스티커를 부착한 마카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학술 포스터 두 가지와 참가자들이 응답한 설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원 회수시설 문제 사례와 소통의 리더십에 관한 학술 포스터와 응답입니다. 두 번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결단의 리더십에 관한 학술 포스터와 응답입니다.
다음은 학술행사 참가자들이 남겨주신 참여 후기들입니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라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학우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저희가 제안한 소통과 결단력에 관한 리더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대다수의 학우들이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앞서 학술행사를 통해 확인한 CDLT를 한국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사례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왼쪽 사진은 현재 화물연대에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선언하여 4조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설 현장 공사 중단, 주유소 대란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같은 철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왼쪽 사진 두 개는 경찰에게 저항하는 영국의 노동조합 대표 아서스카 길이고, 오른쪽 두개 사진은 우리나라의 화물연대 파업 집회 사진입니다. 저희 팀은 앞서 설명한 CDLT의 결단력 항목을 적용하여 한국의 화물연대 파업 또한 정부의 뚝심 있는 결단력으로 막을 것을 제안합니다. 왼쪽은 영화 베니스의 상인 속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려 하는 장면과 판사 포샤의 판결입니다. 샤일록의 본심은 법적 판결이 아닌 안토니오의 목숨과 직결된 그의 심장을 노려 앙숙관계의 원한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 포샤는 정의로 포장된 개인의 복수심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매체들을 통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기보단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통한 책임 전가가 아닌 발생한 사건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CDLT의 소통 항목을 정치적 리더들에게 적용하여 각자 이기적인 주장을 삼가하고 진실된 소통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팀에서 CDLT를 바탕으로 제안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위와 같은 사례에 적용한다면 한국 사회 리더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사회 문제 해결 리빙 랩 PBL 5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